용감한 형제, 본명 강동철, 이 공금 횡령 및 사문서 위조에 대한 혐의를 벗게 됐다.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는 29일 디스패치와의 전화 통화에서 용감한 형제가 지난 25일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에 혐의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몇 달간 용감한 형제와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조서를 벌였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가수 김사무엘은 지난 2019년 브레이브를 상대로 전속 계약부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공연 계약 체결과 정산 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브레이브는 이를 모두 반박했다. 오히려 피해자임을 호소했다. 김사무엘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스케줄을 거부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브레이브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5월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사무엘 측도 사문서 위조, 공금 횡령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29일 브레이브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용감한 형제가 받고 있던 사문서 위조,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브레이브 소속 가수인 김사무엘은 지난 2019년 5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부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사무엘 측은 잘못된 공연 계약 체결, 정산 관련 문제 등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브레이브 측인 해당 주장에 다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김사무엘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스케줄 진행을 일방적으로 거부,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며 김사무엘을 상대로 지난해 5월 10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사무엘은 계약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해 브레이브 수장 용감한 형제를 사문서 위조,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개월간 조사를 벌인 끝 혐의가 없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사무엘과 브레이브는 지난 2014년 매니지먼트 전속 계약을 맺었다.